미국 LA 도시 한복판에 용암이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인력들이 모여 어떻게든 막아보려 최선을 다하는데 도대체 어쩌다 화산이 폭발한 건지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면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하기만 한 로스앤젤레스의 아침, 지상대책반 반장인 마이크는 딸과 함께 휴가 첫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곳에서의 지진은 워낙 자주 발생했기에 작은 해프닝쯤으로 여기며 능숙하게 대처하는데요. 하지만 마이크에겐 그 어떤 지진도 사소하게 넘어가는 법이 없었고 휴가를 반납하고 출근해야겠다는 말에 딸 켈리는 잔뜩 짜증이 나게 되죠. 사무실에 도착해 곧바로 사태 파악에 나서는데 꼼꼼히 직접 확인하며 피해 상황에 대해 체크했고 한 공원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수도관 작업을 하던 인부 7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태에 빠졌는데 엄청나게 뜨거웠다는 말을 남기고 그대로 기절해버리는데요. 현장에선 스팀관을 건드린 것 같다며 더 이상은 위험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죠. 하지만 스팀이라기엔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고 사태가 규명될 때까지 공원 전체를 폐쇄하겠다고 하는데 Where's the threat to my trains? Can we wrap this up, please? You're not happy unless you're declaring an emergency, are you? 매사에 신중했었던 마이크의 의견은 과잉대처라는 말로 되돌아오기 일쑤였고 This is such a bad idea, Mike. 본인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렸던 그는 주변의 만류에도 꿋꿋하게 터널로 내려가 보게 됩니다. Coming up on the storm drain now.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있던 도중 엄청난 열기에 스팀이 새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고 주변에 있던 쥐들이 새까맣게 타 수치된 채 죽어 있었고 사방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며 보호복이 녹아내리게 되는데요. 엄청난 크기의 불기둥이 솟아올랐고 가까스로 몸을 피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죠. 당장 공원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쫓아내라고 지시했고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불기둥을 봤다며 지질학자에게 연락해보라고 합니다. 급하게 지질학자가 도착해 공원 밑에 뭐가 있냐고 묻자 정확히 알 순 없고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봐야 한다는데요. That lake was 62 degrees yesterday. Today it's up to 68. That's a sunny day. It is lovely, isn't it? 이렇게 짧은 시간에 3도가량 오른 것은 절대 흔한 일이 아니라며 지진 발생 이후엔 마그마가 조금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죠. It is unlikely, but it is a possibility. Thanks, ladies. 현실성 없는 가설이라 생각한 마이크는 그렇게 자리를 뜨게 됐고 Excuse me.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며 직접 내려가서 증거를 찾아오겠다고 하자 위험해서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에이미는 이른 새벽 시간에 몰래 와서 밑에 들어가 보자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둘은 직접 밑으로 내려가 원인을 찾으려 했고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엄청난 강도의 지진이 발생해 도시 전체로 퍼져 곳곳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죠. 당연히 지하에 있던 에이미에게도 충격이 그대로 전해져 같이 내려온 동료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상황 파악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같은 시간 마이크는 딸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향하는데 맨홀 뚜껑이 폭발하듯 날아가며 지하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게 됐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됐고 잠시 뒤 화산이 폭발하며 운석 같은 돌덩이가 솟아올라 사방이 불바다가 돼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마이클은 딸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했기에 침착하게 본부로 전화를 걸어 당장 에이미 박사에게 연락해보라고 하는데 그제서야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었던 그녀는 호수가 끓어오르는 걸 보고 너무 늦은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지는데요.
같은 시간 첫 손님들을 태우고 운행 중이었던 지하철 안엔 그저 강한 지진인 줄로만 알고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채지 못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잦아들기는커녕 점점 더 강력해졌고 아직까지 확실한 원인 파악도 못한 채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대공황에 빠지면서 집단 절도마저 발생했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를 보게 되는데요. You'll be able to see me the whole time. If you get scared, walk that horn, okay?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마이크는 의사를 도와 환자들을 챙겼는데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화산이 폭발해버리며 용암이 솟아올랐고 삽시간에 도로까지 퍼지며 켈리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하는데 이미 사방이 불바다가 돼 그대로 얼어붙어버렸지만 그런 켈리를 구하기 위해 한 걸음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렇게 아빠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고 용암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었는데요. 본부로 연락해 차량 통제와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아수라장이 된 이곳을 침착하게 정리하며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하는데 아이가 심각하게 다친 건 아니니 자신이 치료하겠다며 명함을 건네면서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죠. 당연히 옆에 있어주고 싶었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에 힘겹게 딸을 보내며 한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암은 빠른 속도로 주택까지 집어삼키며 말 그대로 지옥을 연상케 하는 끔찍한 현실이었고 드디어 마이크가 있는 현장에 에이미가 도착하는데요. 큰 버스들을 이동시킨 뒤 쓰러뜨릴 생각이었고 그렇게 방호막을 설치해 시내로 가는 걸 막을 계획이었죠. 터널 안에 갇혀있던 시민들은 대부분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 시작했고 이 정도로는 어림없다고 판단해 당장 보호벽을 더 쌓으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백 명의 인부들이 전부 투입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흐름을 막아버려 하는데 다행히 터널 내부에서도 구조작업이 시작됐지만 지하철마저 집어삼키며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죠. 중간중간 딸의 상태를 물으며 걱정되는 마음을 진정시켰고 한편 에이미는 농구공을 주워 바닥의 기울기를 체크하는데요. 가장 앞쪽에 있던 기관사를 구하느라 조금 늦었던 이 남자는 둘이서 같이 뛰기엔 너무 위험할 것 같다고 직감하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어내리고는 업고 있던 남자를 던지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맙니다. 지금 이곳이 뚫린다면 대형 잠사로 이어질 게 뻔했기에 모든 인력들과 장비들을 총 동원해 2m 높이의 방호벽을 세우려 하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며 모두들 죽을 각오로 임하게 됐고 같은 시간 병원에 있던 켈리는 부족한 일손을 도우고 있었는데 에이미는 터널에도 용암이 흐른다는 얘기를 듣곤 굉장히 다급해지는데 직접 가서 확인해보겠다며 이곳은 마이크에게 맡기고 출발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코앞까지 다가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최후의 진압 작전을 시작하려 하는데요. 마이크의 명령에 따라 모두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고 조금 늦은 건 아닌가 싶은 순간 하늘에서 헬기들이 날아왔죠. 신호에 맞춰 일제히 호스를 열어 물을 쏟아붓자 헬기도 동시에 물을 뿌리며 순식간에 불길을 잡아보려 합니다. 한편 급히 터널 속으로 들어간 에이미는 제발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기가 나는 곳에 온도를 측정해보는데 온도가 미친 듯이 오르는 걸 확인하곤 죽은 힘을 다해 뛰어나가는데요. I don't believe this.
터널의 상황을 몰랐던 나머지 모두들 끝났다고만 생각해 서로 축하해주며 그저 행복하기만 하던 그때 아마도 다른 곳으로 빠진 게 분명하다며 그녀의 말을 굉장히 신뢰하게 된 마이크는 곧바로 그녀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Building a subway under land that's seismically active. All right, there's the tunnel. I don't see anything. 에이미의 예상대로 다른 곳으로 빠져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고 터널 속에 있으면 단열이 돼 굉장히 위험해진다며 이동하던 중 장애물을 만나면 그대로 폭발하게 될 거라는데요. 대략적인 속도를 계산해 어디쯤 가고 있는지 추측해보는데 터널이 끝나는 마지막 지점이 하필 딸이 있는 병원 근처라는 걸 알게 되죠. 이번에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들을 총 직결시키는데 둘은 남은 시간과 속도를 계산해 방법을 강구해보지만 에이미는 시간이 없어 대피시키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잠시 생각이 빠지더니 뒤에 있던 빌딩이 눈에 들어왔고 적을 무너뜨려 뚝을 만들어 흐름을 바다 쪽으로 돌리자고 하자 가만히 듣고 있던 에이미도 방향만 잘 잡으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데 다른 생각을 해볼 시간도 없었기에 바로 작전에 들어가게 되죠. 딸의 사진 한 장과 의사의 명함을 건네주며 꼭 좀 찾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엄청난 양의 다이너마이트를 빌딩에 설치하기 시작했고 켈리는 돌보던 아이를 잃어버려 폭탄을 설치하고 있는 빌딩 지하에 들어오고 마는데요. 설치를 마무리하고 이제 막 나가려던 대원들은 강력한 추진을 느끼게 돼 서둘러 밖으로 나가게 되죠. 생각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용암이 결국 터지기 시작했고 대피하던 환자들은 다시 한번 지옥을 보게 되며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데요. 대원들이 모두 빠져나온 걸 확인한 뒤 서둘러 폭발을 지시하는데 때마침 빌딩에서 나오는 아이를 발견한 마이크는 잠깐만 대기하라고 급히 무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폭발음 때문에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켈리를 구하기 위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눈앞에서 딸을 잃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에 오직 켈리만을 생각하며 무모한 질주가 이어집니다. 빌딩은 계획했던 방향으로 잘 쓰러지고 있었고 마이크는 그나마 안전한 곳으로 딸과 함께 마지막 대피를 시도하는데요. 다행히 이번 작전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 바닷가 쪽으로 흘려보내며 모두들 성공을 자축하게 되죠. 하지만 마이크의 무전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에이미는 그를 찾기 위해 끝까지 현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잔해들 사이에서 세 사람 모두 기적적으로 살아있었고 에이미는 그제서야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딸을 무사히 구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Cool.